김장민 선수 경기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중국 여자 선수가 경기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거 보셨죠? 저희 사격은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안 주면 경기 중에 메모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풍선 불어도 상관없습니다. 네, 저는 경기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경기를 해요. 어떤 네티즌 분은 그걸 보고 진종 선수 욕한다 경기하면서. 네,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자기 독백인데요. 남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 독백을 하는데 한 발 쏘고 나면 그래 됐어 됐으니까 다음 발도 또 10점을 쏘자. 그래 됐어 됐으니까 다음 발도 또 10점을 쏘자. 그 독백을 하게 된 이유가 윔블던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기 전이나 아니면 그 서브를 받기 전에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 잘할 수 있어. 그래 지금 저쪽 선수가 뭐 왼쪽 발을 어떻게 했으니까 서브는 이렇게 들어올 거야. 그런 독백하는 내용을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아 저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. 그때부터 저도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. 독백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더 되는 것 같고 다른 생각이 안 들면서 자기 최면을 걸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자기 독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많은 취미가 있지만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취미가 낚시랑 스킨스쿠버랑 사진입니다. 사진 찍기.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낚시인데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속이 궁금해서 스쿠버를 다이빙을 하게 된 거고 여러 경치들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게 되는 건데 여러분은 사격을 생각하시면 스트레스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총을 빵빵 쏘니까. 근데 저희는 그걸 맨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잘 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스트레스 받는데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잘 푸느냐가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 저는 술을 많이 마셨었어요. 경기 끝나고 나면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 술로써 스트레스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낚시를 합니다. 자연과 함께 더불게 되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경치도 좋고 고기를 잡아야겠다는 집요함 때문에 낚시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합니다. 사격에 대한 생각은 절대 안 하게 되고 오로지 낚시. 그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. 낚시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합 전에도 감독님들 몰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시합 남겨놓고서 왜 낚시를 가냐. 낚시를 하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위험하니까 바늘에 찔릴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바늘에 이 손톱을 찔려본 적이 있어요. 손톱 밑에 정말 엄청 아픕니다. 한 번은 낚시 갔다가 이 검지손가락을 낚시줄에 베인 적이 있어요. 그 시합을 망쳤는데 감독님한테 계속 감추고 있었어요. 혼날까 봐.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합 때 성적으로 보여줘야겠다. 1등을 하면 감독님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. 낚시도 하고 대신 낚시가 끝나면 다시 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제 주의가 할 때 열심히 하고 놀 때 확실하게 놀자.